자,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자, 처음 색소폰을 입문을 할 때 이제 올바른 피스의 선택과 올바른 리드의 선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과연 색소폰을 입문할 때 피스는 몇 호를 썼고 어떤 브랜드를 썼고 리드를 몇 호를 썼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는 내용과 조금 다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좀 추구하는 내용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편하게 그냥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준비한 피스는 자, 셀마 S80과 솔리스트 시스타입니다. 야마하 기본 피스 4C와 야마하 커스텀 4C 모델. 자, 나이트 카브 5호와 메이어 5호입니다. 자, 이 지금 피스 6개가 있는데 이 6개를 지금 공통적으로 보면은 오프닝이 다 낮다라는 거죠. 그리고 리드는 라보즈 미디움 소프트로 셋업을 해서 둘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볼 수 있는 게 오프닝이 낮고 리드가 약하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처음 색소폰을 입문을 할 때 소리의 질을 절대 따지시면 안 돼요. 일단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적으로 보면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저희가 몸 안에 호흡을 사용해서 리드를 떨어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안 부셔도 처음에 가르쳐 주겠지만 정확하게 따지면은 색소폰의 소리가 나는 거는 내 호흡으로 리드를 떨어줘서 내는 거예요. 앙부셔를 잡는다고 소리를 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정확하게 보면 호흡으로 리드를 떨어줘서 정확한 앙부셔를 가지고 나서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호흡으로 내가 리드를 떨어주는 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앙부셔만 잡고 입술만 이렇게 애한 상태든 뭐 풀든 눌러서 그냥 소리를 내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지식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사실상 그 부분은 엄청 비판을 하고 싶어요. 처음에 색소폰 입문할 때 셀마 S80 2호, F호 쓰는 분들도 있고 메이어 6호, 뭐 7호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오프닝을 피스를 세게 쓰면은 리드를 보통 이제 라보지 미디움 소프트로 거의 입문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리드를 떨어져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 이게 약간 처음에 불기가 힘드니까 아랫입술을 계속 누르면서 분단 말이에요. 소리를 내는 거를. 아랫입술을 누르면 소리가 쉽게 나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제 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이제 계속 입술을 눌러서 보니까 고음에서 달라붙는 현상이 일어나고 톤 자체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통적으로 이 오프닝 약한 피스들을 지금 셋업을 했고 리드를 약한 호수로 셋업을 해서 호흡으로 리드를 떠는 느낌을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자, 처음에 셀마 S8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내가 소리를 낼 때 무조건 그냥 윗니 고정하고 앙부시어 자체를 잡을 때 윗니 고정하고 아랫입술을 누르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호흡으로 그냥 내서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아랫입술 누르지 마시고 이 호흡으로 리드를 떠는 거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셀마 똑같은 시스타 솔리스트입니다. 피스마다 조금씩의 사운드는 이제 차이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부는 느낌, 내가 호흡을 내서 리드를 떨어주는 느낌을 색소폰 입문할 때 무조건 느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앙부시어는 물론 당연히 아랫입술을 누르지 않고 윗니를 고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편하게 볼 수 있죠. 지금 눌린 소리가 아니라 그냥 아예 제가 호흡으로만 쭉 빼서 내는 소리입니다. 다음으로 야마하 4C입니다. 야마하가 참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저가형 악기 280부터 82,
라인까지 보면은 기본적으로 셋업이 되어 있는 피스가 다 4호예요. 그 뜻은 뭐냐면은 입문자가 불었을 때 입문자가 솔직히 280을 살 수도 있고 80이 제대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 어쨌든 4C라는 4호의 피스를 가지고 라보주 미디움 소프트 리코로얄 2호 반 정도의 리드를 하나 딱 셋업을 해서 주거든요. 왜? 올바르게 그 셋업으로 소리를 내는 방법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시키기 위해서. 그 의도라고 봐요, 저는요. 자, 야마사시입니다. 보면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냥 고음까지 다낼수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색소폰을 불다 보면은 달라붙어요. 리드가 아랫니수를 눌러서 부니까 달라붙는 겁니다. 정답이죠. 아랫니수를 내가 눌러서 부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호흡으로 내면 절대 안 달라붙어요. 물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아랫니수를 밀착하는 느낌은 있지만 거의 안 달라붙어요. 사실 리드가 그렇게 쉽게 달라붙을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내도. 호흡이 정말 세지 않는 이상 입술을 누르니까 달라붙는 거예요. 자, 커스텀 4시입니다. 기본 야마 40보다는 훨씬 더좀 탄탄한 소리를 갖고 있는 커스텀 40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 카브 모델입니다. 이제 5호고요. 똑같은 리드 셋업을 해서 한번 불어볼게요. 나이트 카브를 제가 제작을 하면서도 사실 이 피스가 입문자들에게 많이 쓰이길 바라면서 저도 제작을 한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보면은 사운드 자체가 얘는 오프닝이 약간 센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호흡으로 다 소리를 내면은 다른 피스들보다는 또 고음 쪽도 훨씬 잘 올라가죠. 오프닝이 낮은 걸로 리드와 낮은 걸 셋업을 해서 소리를 내는 방법, 호흡을 정확히 내서 연습을 하는 게 정말 올바르겠죠? 사운드를 내는 거를 보면은 어쨌든 좀 편하게 호흡으로만 내는 그 느낌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나이트 카브 모델을 아까 리가처를 좀 셋업을 잘못해서 다시 한번 소리를 각각의 오프닝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역시 제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다른 것보다 오프닝을 약하게 쓰고 리드를 약하게 써서 리드의 떨림을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주위의 분들을 누가 색소폰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꼭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세요. 처음에 셀마 뭐 2호, 메이어 6호 뭐 이렇게 오프닝 센 걸로 쓰는 것보다 약한 걸로 써서 리드의 떨림을 느끼시는 게더 좋아요.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도 그게 올바른 방법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어쨌든 처음에 입문할 때 PC의 셋업을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를 한번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한번 보시면서 도움을 좀 받으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